풀맨 국악. 다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풀맨 국악. 아, 라디오 버스킹 버스 퀸. 아, 자, 남편은 트로트 가수, 그리고 아내는 가야금 병창. 자, 이 부부 이미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와우, 올 겨울에 말이죠, 셋째 딸이 태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올림픽 영웅들만큼이나 애국자인 우리 가야금 병창 김지혜 씨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킨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버스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년에는 말이죠, 9회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거머쥔 그야말로 워킹맘이기도 한데요. 자, 김지혜 씨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여러분의 응원과 취임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남편 자랑에 딸 자랑까지, 그리고 가야금 자랑, 소리 자랑까지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시고, 선배님 준비되셨나요? 네. 우후,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투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저 이것저것 한번 자랑 좀 하고 갈까 하는데요. 네, 자랑 좋아요. 좀 하고 가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먼저 사랑 가득한 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춘향가 중에 사랑가는요, 네? 좀 저에겐 좀 특별한 곡이긴 한데요. 네. 왜 특별하냐면, 20대 때부터 안숙선 선생님, 저희 스승님과 함께 가장 공연을 하면서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첫 곡은 춘향가 중에 사랑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자랑은 이거 끝나고 하실 거예요? 아, 네. 이제 시작이죠. 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입니다. 에이! 춘향가 이도령이 정이 점점 깊어가니 하루난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누시겄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네가 내 사랑이지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가 흔이 되어 한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은 우찌되고 나의 넋은 나비 되어 시절 꽃 송이를 내가 너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울러 울시고 울 춤추거든 네가 날인 줄을 알려무나. 아니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다 말씀은 왜하시오? 그러면 정담을 허랴. 청자 노래를 들어라. 청자 노래를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허니 어찌하디다 정하리. 담담 창강수 유원객정 하교불성 송허니 강수의 원낭정 성구남포불승정 한남 태수효정 삼태육경의 백관조정 소지원정 주어인정 네 마음이 편단정 내 마음은 형이정 양인심정이 탁정 다가 만일 파정이 되랴 김연구 통절주 걱정되니 진정으로 안정하자니 부정자 노래라 사랑이로 운하네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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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아하마 또 내 사랑이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둥글 수박 옷봉지 때때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부 발간 진술로 탐 떠서 아나였다님 혹을 나으냐 아니 그건 또 나는 실수 그럼 니 무엇을 먹으려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허니 왜까지 탄차매니 먹을 하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허둥둥 내 사랑이야 그럼 또 니 무엇 먹으려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은금을 주랴 부두를 주랴 석류를 주랴 유자를 주랴 둥둥둥 내 사랑이야 이는 사랑이로구나 전마 둥둥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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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둥둥 내 사랑 아 심하다 지금 문자도 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본인이 원래 직접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네 본인 칭찬 자 본인 입으로 가봅시다 아... 네 저는 이제 지금 아이를 두 명 키우고 있으면서 아, 네.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이제 워킹맘인데요 아. 저희 남편은 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시지는 못하지만 네? 트로트 가수 유호입니다. 아 지금 문자 소개가 아니라 자랑 타임이에요. 자 자랑 갑시다. 아... 길게 가셔도 돼요. 자 가세요. 자, 자랑. 아, 저는 그 자랑하라고 한 줄 알고 언니 남편 자랑하려고 했네요. 쭉 이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아,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아 문자 소개를 하겠다고요? 네. 꼭 그러세요. 자, 네, 문자 소개 갑시다. 문자 소개 하겠습니다. 네, 9490님 네?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문자 소개도 안 했는데 커피 선물 드려요. 그래요. 그럽시다. 아이 좋아. 자랑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문자 읽으면. 자 커피 선물 축하드려요. 네, 9490님 네? 졸렸는데 가야금 소리가 잠을 깨우네요. 몰입도가 이렇게 맞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죠. 네. 네. 끝낼 거예요?
네, 그리고 9698님 네. 김지혜 가야금 김지혜님의 춘향가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아, 평소 팬이시네요. 네, 7642님 와 가야금도 잘하시고 소리도 잘하시고 역시 대통령상 이렇게 보내셨고요. 남창동 팬님은 가야금 소리가 영롱하네요. 아 소리도 잘하신다. 여름엔 가야금 병창이 제맛이죠. 그럼요. 그 다음 4215님 와 남편분이 가수라고요? 어떤 노래 부르셨나요? 했는데 아 이제 남편 노래요?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예. 네. 이제 사랑과도 불렀겠다. 네? 아 오늘 남편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오, 없었나 봐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네. 남편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남편은 트로트 가수 유호입니다. 유호 씨. 네. 네 그래서 저랑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네. 2015년에 만나서 3년 연애하고 이제 2018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음악 활동을 하거나 네. 연주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남자다.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그치,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편과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이어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막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사실은요 결혼 생활이 현실은 그렇죠. 네, 그래요. 너무 사랑한 사이지만 네. 제 휴대폰에 남편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요. 그거 말해도 돼요? 아, 뭐 말하죠 뭐. 그냥. 그래요, 그래요. 잘못된 만남. 아 뭐야? 그래서 사랑 것까지 다 물어놓고 뭐야? 네, 혹시 서운할까봐 뒤에 하트펜을 붙였어. 아 하트는 붙였다. 네, 그럼 잘, 됐어. 네. 그럼 된 거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음악생활하면서 네.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활동하고 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뱃속에 셋째가 있다면서요?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축복처럼 찾아와줬어요. 몇 개월이죠? 지금 이제 7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무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2인조였죠. 2인조예요 네. 지금.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남편 노래를 한번 제가 불러볼까 합니다. 야! 남편 곡을? 역시나 네. 제가 기대했던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병창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고 그치. 더 떨리고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집에 가면 한 소리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따라 요리조리 빙빙 돌고 돌았다. 부질없는 세상을 찾아 흰색 살이 질퍽질퍽 갯벌 같아서 돌아보니 다시 그 자리 질퍽 갯벌 같아서 돌아보니 다시 그 자리
자기야 너와 나 손잡고 같이 하는 길 만들어보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세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 가쁜 노래방 오 가사 좋아요 아름다운 세상 열쇠공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또 문자 많이 왔어요 지금 아, 네. 구수한 누룽지님께서 아니 아니 4117님 네. 4117님께서 네. 4117님 가야금병찬 김지혜님 트로트까지 남편분도 응원합니다 네. 네. 보내주셨어요 선물 예고했는데 드려야죠 네 구수한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7012님은요. 갈팡질팡 빙글빙글 따라해주는 김봉영 남창동 씨 멋집니다. 아 저희에게도 따라해줬다기보다는 네. 저절로 나온 거죠. 그냥 나오는데요. 네. 어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7905님 잘못된 만남 아니고 잘된 만남이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화이팅. 야. 네 귀여워. 아 귀여운 님이네요. 네. 다른 님이시네요. 네.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7905님 죽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7905님 죽 선물. 자, 기호님께서는요. 와, 시대 애국자십니다. 노래 좋아요. 하고 보내 주셨어요. 진짜 애국자예요. 애국자. 자, 아, 6476님께서는 금요일 오후를 신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노래네요. 하셨어요. 아, 진짜 노래 굉장히 흥겹고 같이 따라 부르게 되네요, 저절로. 네. 네, 많이 들어 주시고 많이 불러 주세요. 유호 씨. 네. 예, 홍보 좀 해 봤고요. 네. 자 이렇게 근데 사실은 네. 악기를 항상 제가 자꾸 하다가 네. 서서 노래를 하니까 손이 어디 갈피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 맞아. 좀 부들부들 떨리고 민망하기도 네. 하고 그랬네요. 아니 근데 지금 괜찮으세요? 뱃속에 지금 아이가 7개월인데 이렇게 막 활동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뭐 첫 번째 아니니까요. 아. 세 번째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경험치 만렙이지 그래요. 네, 그렇죠. 맞아. 네. 저도 뭐 이렇게 노래하면 이미 뭐 전주 나오고 음악 네. 땅 들리면 네. 막 배 안에서도 발로 차고 막 움직이고 달리도 아니고 진짜? 네 그래서 2인 1초로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뭐 독주회도 하신다면서요? 아 네 제가 10월에 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10월에 독주회를 10월 10일 코스에서 이제 김지혜 갈금 병창 여섯 번째 이야기 수군가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독주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10월 달에요? 네 근데 그때가 한 출산 한 달도 안 남은 그때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놀라시지 마세요. 더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첫째 때는 네. 출산 4일 전에 이렇게 독주회를 또 한 적도 있고 그 출산 때 독주회를 하게 된 게 이번이 박사과정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포함하면 세 번째가 아, 벌써 됐네요. 와. 걱정이 없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네. 10월 10일에 그렇게 대관을 했는데 보니까 딱 임산부의 날인 거예요. 그날이? 네. 어머 운명이네 이거. 네. 그래서 임산부의 날 이날 꼭 해라는 지금 나보고 해라는 계시구나. 계시지. 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 뭘 하는 거죠? 네. 10월 12일 그 서울 코스에서 7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이제 티켓 말 준비해 드릴게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아 잠깐만 티켓 선물 저희에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린다고요? 아 당연하죠. 어머! 바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진짜? 먼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군가 독주회를 우리 김지혜 씨가 지금 앞두고 있고요. 10월 10일 독주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또 이어가 볼까요 이제?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네. 이제 항상 이렇게 독주회를 매년 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독주회 때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에 비해서 레퍼토리가 좀 짧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군가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 병창으로 완창을 했을 때 네. 30분도 되지 않습니다 소리가. 네. 그래서 매번 독주회를 통해서 이제 판소리 제목에다가 가야금을 직접 만들어서 레퍼토리를 확장을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수군가 저희 병창은 화사자 이제 얼굴 화상 그리는 대목부터 시작이 돼요. 예. 초입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초입 부분부터 약성과 대목까지를 제가 가야금 병창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레퍼토리를 확장을 해서 무대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성과 가락짝이 힘드셨겠다. 네.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수군가. 네. 가야금 병창으로 듣는 수군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음 곡은 수군가입니까? 네. 그래서 이 여름과 어울리는 곡을 한번 네. 선곡해봤는데요. 네. 저희 수군가 고고천변 중에 이골물이 쭈루루루루 고골물이 괄팔 이런 이제 사설이 나온 이제 대목이 있는데요. 네.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 고고천변이에요. 그때요 별주부가 수정문 밖 썩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펴보며 그러지. 나오던 것이었다. 곱고 천변 힐륜홍 부상어 중도 떠룡은 잠자고 자유새 펄펄 날아든다. 여천의 파시추 금세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며 뒷발로 창랑을 탕탕 요리조리 앙금 당실 떠둥정 칠백리 좀 쉬시고 창도 씨가 좀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5207님께서 역시나 김지혜님 보조개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아 그걸 보셨네. 아, 감사합니다. 국악부터 트로트 유가까지 팔방미인 언니 최고. 언니 최고. 유가 동지 가야금 병창 연주자 보영올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다음 9514님께서 아 아침마당에서 멋진 유호님 짱이었네요. 네, 그리고 6476님께서는 가야금 소리
버스킹 진행까지 너무 완벽하시다고 네,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이벨님께서 공연도 대박나세요. 역시 불금이네요. 버스킹 너무 좋아요. 역시나 또 열쇠공님께서는 만삭의 공연을 하시다니 응원합니다. 네. 소리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문자 엄청 많이 왔어요. 9698님께서는 아 수근과 고고천변 본인의 파트로 들어가니까 물 흐르듯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다. 맞습니다. 아 유호님도 응원한다 하셨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닉네임이 유호야호예요. 아 저희 자. 남편 같은데요. 누구 와이프인지 몰라도 노래 참 잘하네. 우리 각시 파이팅. 하트 3개나 붙었습니다. 여보. 아 근데 고고천변 선곡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시원한 곡이었어요. 네. 아, 이렇게 수근가를 부르고 나니까 좀 속이 저도 사실 막 열이 막 올랐었는데 네.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 어, 애기도 괜찮대요? 아, 네. 너무 좋다고 지금 또 빵빵빵빵 그래. 발로 차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그럼 된 거야.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애기를 키우면서 네.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워킹맘으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렇게 워킹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사실은 우리 육아맘들 화이팅! 하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싶기도 했었고 네. 사실은 저희가 저희 큰아이가 네. 조금 손가락이 제 가슴이 좀 아픈 아이예요. 아.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네. 100일쯤 지나서 사고로 아기가 이제 심정지가 오고 뇌서 상태가서 현재는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지만 아, 그래요? 네, 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방송 나와서 이야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저에게는 더 소중하고 특별한 첫째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세요. 네. 남편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와.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기 키우기도 힘든데 그렇게 그럼. 또 몸이 불편한 아기까지 시키면서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야. 네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에게는 이 음악이 그나마 또 숨구멍이더라고요. 아~ 저에게 힘을 내게 해주는 아, 또 네. 이렇게 음악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가야금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일을 하고 가면 또 잠깐의 이렇게 힐링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아기에게 또 더 집중해서 육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진짜 멋진 엄마입니다, 진짜. 또 멋진 부모 엄마이기도 하시지만 네. 문자 보니까 좋은 선생님이시기도 한가 봐요. 아, 네. 제자들이 응원 문자를 엄청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네. 아, 우리 제자들 사랑해요. 자, 지금 우리 김지혜 가야금 병창 정말 멋진 엄마이자 또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고 소리꾼 멋진 소리꾼이에요. 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예 수군가까지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네. 심청가 이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심청가 네 심청가 중에 방아타임을 들려드릴 건데 예. 또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작년에 제가 심청가 이제 가야금 병창 발표회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전에 아가씨 때는 솔직히 이렇게 개면을 소리를 해낸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난 안 되나 힘들고 이랬었는데 이게 어른들이 선생님들께서 세월이 지나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고 두 번의 출산을 하고 또 첫째 아이의 또 그런 생사를 오가는 신봉사에 진짜 이런 마음을 제가 느끼다 보니까 리허설을 하는데 눈을 뜨는 대목에서는 눈을 막 너무 눈물이 나서 리허설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감정 몰입된 거죠. 네, 제가 몰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가사가 더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거 그다음에 밝은 거 보여드린 날이니까 오늘은 우는 거 말고 이런 개면 대목 말고 심청가 중에 흥겨운 대목인 방아타령 그래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 네. 방아타령을. 네. 방아타령도 개면 쪽으로 부르는 거 아니야? 물 한 모금 드시죠. 물 한 모금 드시고. 자, 방아타령 지금 준비 중이시고요. 이것도 방아타령이 중간에 뭐 신봉사 대사가 있던데. 네, 또 제가 부족한 연기지만 또 김지혜 선생님의 대단한 예술에 숟가락을 얹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방아타령입니다.
신봉사가 낙수교를 건너 독수정을 들어가니 때는 마침 농방기라 그 마을에 사는 부인네들이 모여 방아를 찢다가 신봉사를 보고 농을 청하던 것이었다. 그러지. 아 여보시오 봉사님. 예.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 방 하나 좀 찧어주고 가시오. 아이고 방아를 찧어주면 그냥 찧어준단 말이오. 아, 방아를 찧어주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대기도 주고 그러지. 하지요.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그 일포식도 제수라 하였으니 한번 찧어봅시다. 신봉사가 방아 위에 올라서서 방아 소리 매겨가며 한번 찧어보는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끌끄덩끙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이 방에 간 이 방에 강 태공어 조자이로다. 어유와 방아요. 태보라 천왕씨는 떡으로 왕허였으니 남기간이 중을 쉬고 어유와 방아요. 유소씨 후목이소 남부로 집지셨나.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떨크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빈호가는 빈영을 넣는다. 가는 허리 여자 미찔렀구나. 어허유와 방아요. 허리 들어서 고르는 양은 장해 도령이 성을 낸 듯 머리 숙여 린 양은 추문왕의 돈술런가. 어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녀의 허리일런가. 어유와 방아요. 떨크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오가 대부 죽은 후에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승상측의 허사 국태미나 나옵신데 하물며 맹인 잔치는 고흑음 난지라. 우리도 태평성대 방아 타령을 허여보세. 어유와 방아요. 떨크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아, 너무 시원합니다. 명불 허전입니다. 9514님께서도 푹 빠져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더위가 싹 가버리네요 하셨고요. 또 읽어주시죠. 7374님. 네. 7374님. 와 역시 김지혜 선생님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하. 진짜 최고의 선생님.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여름 무더위 다 날아가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 다음에 6225님. 안녕하세요. 김지혜 선생님 제자 정혜진입니다. 선생님 응원하러 이렇게 응원 문자 보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제자여서 좋아요. 사랑해요 선생님. 제비노정기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보내줬네요. 지금 딱 시간이 이제 끝곡 들어갈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제자분의 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아, 또 해야 되겠네요. 아 하는 걸로? 네. 오 그래요. 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자 보내라 하고? 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 앞에서 대기하다가 네. 제가 응원 문자 해줘 이렇게 말 문자가 안 올까봐 또 시간 되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남겼죠. 아, 너무 인간미가 물씬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곡
제비노정기 갑니까? 네. 제비노정기 바로 그러면 예뭐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 네. 제가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을 때 예. 거기 이제 들어가 있던 중 대목 중 하나인데요. 이 제비노정기는 정말 가야금 병창의 대표적인 눈 대목이잖아요. 예.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어려워서 어려웠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 곡으로 꼭 도전을 해서 한번 상을 받아보자 했는데 이 곡으로 이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제비노정기를 마지막에 또 들려드릴 수 있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이거 저도 장구 치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걱정입니다. 진짜. 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잘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가 굉장히 또 빠른 중중몰이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자, 저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끝곡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라이브로 갑니다. 그때요, 흥보 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흑금벅 차고 배고 무릎 쓰고 허중어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 우동의 장망어다. 중릉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익도 하익도 우자교 바라보니 초등 남해 가는 배는 북어를 둥둥둥 어디야 저간이 원포 기범이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 허니 석양 전이 거인노라. 해안봉을 넘어 항등류 들어가 25년 탄야월 반초까지 시어앉어 두견성 하다포고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황일거불구반 백운천재 공유유라. 흥릉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수창가 돌이개라. 남매 화를 툭 참구연의 펄렁 떨어지고 희수를 지내어 종남산을 넘어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간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당이 빈터요. 연조지가 아니를는 지내 장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인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어 만호장 구경하고 경양문 대달라 장달문 지내어 동강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700리 강동을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흐주를 다달라 영고탑 통근정 올라앉어 안남산 박남산 석벽강 용천강 자호령을 넘어들어 부산 밤우 할마국에 강동 다리를 시각이 건너 평양원 영광정 후병노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림을 지내어 송도를 들어가 망월대 관덕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이 임진강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체령산 대굴 백이 주흥령으로 흘리자 금어금 송이 분명하고 준당령 전에 돌아 도봉 망월대 소사이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분물이 빈민하고 풍속이 흐히하야 만만세 지금 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눈봉인데 눈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고동 고소 씨를 입에다 가로물고 내문박성 내달라 칠패팔패 패다리 지대 애고개를 헐른 넘어 동자 강월강 승방을 지내어 남태령을 넘어 두 쭉지어 베끼고 수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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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행구 집을 당고 당상당할 비건필에 변변이 눈안 거둥은 무엇을 같아 보이느냐 반갑다 내 집이 국회 흥룡이 여기 좀 부르고 채우군간에 가끔 논듯 당
난조 제비 말로 운다. 제비 말로 운하니 울었던 박씨를 옆에 놓고 제비가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가지연지 오지 매우 닭지각지 잘지연지 띠덕지 함지 표지 내지 매우 빼그르르르르르르 흥보가 보고 고이 여겨 흥보가 보고 고이 여겨 찬찬히 살펴보니 절불 양각이 환연 옷에 당사로 감으는 저 아리롱 아리롱 하니 어찌하니 가네 집이 저 집이 거동보소 본표 박씨를 흥부양주 한질 앞에 두 내딸이고 어중어 퉁 실손사 대구원간으로 날아간다. 이제 제자의 갑작스러운 신청곡도 그리고 완벽하게 또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됐던 것만이야. 그러니까요. 네. 자, 완벽한 끝 무대까지 가야금 병창 김지혜 씨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 퀴즈였습니다. 아주 시원했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금 병창의 어떤 진술을 맛보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9514님께서도 얼쑤 태중에 아가도 함께 춤출 것 같네요. 공연도 잘하시고 네. 순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네. 이제 목 풀리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오늘 실수도 이제 멘트 읽을 때도 잘 이제 소개도 잘 못하고 아,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쵸. 자주 불러주실 거죠? 아, 자주. 저희는 뭐 땡큐죠. 네. 아, 네. 자주 불러주시면은 또 나와서 가야금 병창에 다양한 음악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종종 가야금 병창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산딸 되기 전에 네. 한 달 전이라 그랬죠? 네네.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만 한마디 더 해주시고 네 제가 10월 10일 수요일 그 다음에 7시 30분 코스에서 김지혜 가야금 병창 여섯 번째 이야기 수분과 독재 공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티켓을 마련해 드릴 수 있고요. 와. 가야금 병창의 음악이 많은 분들께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본인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아픈 일도 또 즐거운 일도 네. 본인의 네. 예술 혼으로 담아내고 있는 김지혜 씨. 자 오늘 멋진 무대였고 끝인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가야금 병창단을 지금 이렇게 해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G에 제 이름을 딴 제자들이 지어준 건데 예. G는 가야금의 G 그다음에 영어 G 네 그다음에 네. 영어 알파벳 G 그다음에 N은 사랑의 자를 써서 가야금 병창을 사랑하는 가야금 병창단 이런 이렇게 의미를 두고 오호.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12월 29일에 또 제자들과 함께 김지혜 가야금 병창단의 제2회 정기연재를 합니다. 12월 29일이요? 네. 그러면 출산 후네요? 네. 그때는 후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트로트 가수 유, 제 남편이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트로트 가수 유, 네. 기억해주세요. 네. 이 시대의 슈퍼맘 그리고 가야금 병창하는 김지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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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네, 예, 김지혜 씨 부부 이야기였고요. 또 멋진 활동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남창동 씨와 함께 스페셜 DJ로 함께 하셨어요. 네. 창동 씨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참 이름도 스페셜 DJ인 만큼 네. 이틀이 참 저한테 스페셜한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혹시나 이제 이 바투의 상사디아에 예, 예. 누가 되진 않았는지 좀 걱정도 되면서도 누라니요. 문자로 또 이렇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니까 또 힘도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 할 거예요? 아하 네. 부담이 좀 되긴 하지만 언제든 찾아주시면 진짜? 네
아, 저희로서는 네. 너무 땡큐죠. 작가님도 마침 여기 남창동 네. 짱이라고 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남창동 씨 덕분에 우리가 바투의 상사대야 진짜 약간 뭐랄까요? 이상화와 김봉영의 약간 눅눅한 느낌을 팔팔한 아, 혈기로 아닙니다. 채워주신 네.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자, 남창동 씨 공연이 또 내일과 모레 있어요. 네, 남창동 줄타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8월 3일과 4일 제천 문화유산 야행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료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창동 씨 외에 또 좋은 공연들이 많다고 하니까 네. 주말 동안 제천에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이상화 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 갈까요? 네. 지금은 파투의 시대.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